바쁜 아침을 든든하게 채워줄 경제 이슈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부터 굿모닝 인포맥스는요. 저희 인포맥스 기자들이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으로 열게 됐습니다. 네, 출근길 바쁘죠. 네, 바쁜데 맞습니다. 경제 이슈 하나씩 다 챙기려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저희 기자들이 뉴스픽 코너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아침밥만큼 든든한 뉴스를 골라서 선별해서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이 경제 언박싱을 진행하는 4명의 기자죠. 홍경표, 이민재, 서영태 그리고 강보인 이 기자 4분 중에 3명이 매일 아침에 출연을 해서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선정해서 브리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세 기자가 싱싱한 뉴스 골라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홍경표 기자부터 연결을 해볼 텐데요. 오늘 어떤 뉴스를 픽을 했는지 그리고 왜 선정했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홍경표 기자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가 좀 안 들리긴 네, 한데 조금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나 지금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의 뉴스 지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요. 그 영국으로 날아간 이재용 ARM 인수 그 여왕 장례식 참석에 주목한다는 그 연합 인포맥스 기사입니다. 이재용 네.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해서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하고 팹리스 기업인 ARM 인수 논의에 나설 예정이라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는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해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ARM 인수 논의를 본격화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지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 기사를 픽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7시경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전자는 1984년 영국에 현지 판매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후 영국 왕실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5년 삼성전자의 영국 윈야드 가정공장 준공식에서 축사를 직접 맡은 바 있고요. 이 자리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생산 가동, 스위치를 함께 누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왕이 외국 기업 행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설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현재 그 영국 왕실의 생활가전 제품 전반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을 찾은 가운데 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한 대형 인수 합병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최근 전세기를 이용해 영국에 도착해 부산 국제박람회 유치 지지 활동 및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부회장은 대통령 특사 작용으로 해외를 돌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글로벌 해외 투자 현장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회장이 영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하면서 계속 제기되는 삼성전자의 ARM 인수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동안 업계에서는 팹리스에 다소 취약한 삼성전자가 M&A를 진행해 기술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나 팹리스, 파운드리에서는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캠브리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ARM은 컴퓨터의 CPU와 스마트폰 핵심 장치인 AP칩 설계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력을 뽐내는 반도체 설계 업체입니다. 특히 ARM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팹리스의 기본적 설계 도면을 제공해 돈을 벌어 팹리스들의 팹리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ARM의 지분 75%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의장이 보유하고 있고 25%는 비전펀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미국의 애플 등이 그동안 ARM 인수에 관심을 보여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결국 미국과 영국의 당국이 견제에 무산됐는데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함으로써 ARM 인수에 본격화할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예, 홍경기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영국을 방문해서 예. 또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기대해 보고요. 강보인 기자 준비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연합 인포맥스 강보인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경제 뉴스픽으로 준비한 소식은요. 오는 10월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 정점을 예상한 이유는요. 크게는 국제 유가 흐름 그리고 그간 농축 수산물 가격 추이를 기반으로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이때 당시에 물가 추이를 생각하는 기저 효과를 고려한다면 오는 10월에 물가 상승률이 정점 수준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전망인 겁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1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요. 8월 소비자 물가 추이 상승률은요. 5.7%를 나타내 지난 6월과 7월에 6%대에서 소폭 내려왔습니다. 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그리고 부총리는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요. 늦어도 10월경에는 소비자 물가가 정점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 이후로는 소폭이나마 서서히 안정화 기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추 부총리요. 조심스럽게 10월 정점론을 꾸준히 언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정부도 이번 추석에 조금 이른 시간을 나타냈었는데 이런 지속과 또 농산물 상승세 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률이 9월에 10월에 더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또 7월에 6.3% 물가 상승률이 정점이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또 9월과 10월 물가 상승률이 출렁이더라도 10월 이후에는 결국 추세적으로는 조금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나타내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요 근거 같은 경우에는 유가 추이와 또 농축 수산물 가격 또 기저 효과입니다. 이 우선적으로 일단은 유가부터 말씀드리면요. 한때 배럴당 130달러 안팎까지 치솟았던 유가가 현재 한 90달러 선에서 이렇게 추정이고 있고요. 또 하반기 물가 상승 기여도에 상당히 이렇게 기여를 했던 농축 수산물의 경우에는요. 예년의 추이를 고려를 했을 때 이제 10월부터는 조금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또 기저 효과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9월까지 2% 때에 머물던 물가 상승률이 3%대에 올라선 것을 고려하면요. 올해 10월부터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는 이런 기저 효과를 대비하면은 물가 상승률 수치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도 조금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수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큰 이변이 없다면 오는 10월 물가 상승률 자체가 정점을 나타낼 것이긴 이런 전망이 나오기는 하지만 위험 요인이 산재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환율인데요. 이전 세계적인 강달러 현상이 완화될 것이냐, 이러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요. 이 아무래도 환율 오름세가 계속된다면은 원화 가치 평가 절하가 발생을 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에 따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요. 또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점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나타냈던 공공요금, 뭐 예를 들어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공공요금이 그간 인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기 그리고 가스, 수도 상승률이 이미 인상한 요금 기준으로 한다면 상승률 자체가 1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상승률 총괄 부처인 기재부는 그런 예정분 인상분 외에 추가 인상은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오는 10월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나타낼 수도 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지난 8월 CPI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서 시장이 놀란 만큼 한국의 물가상승률 추이도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강고인 기자였습니다. 예, 역시 물가 이슈는 계속 빠질 수가 없는, 당분간은 계속 좀 집중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조금 전에 연결했던 서영태 기자 오디오가 좀 서영태 준비 안 됐나요? 네, 아유, 오디오가 좀 좋지 않아서. 다음에 저희가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이렇게 저희가 깊이가 다른 경제 TV 오늘 이제 경제 뉴스를 선별해드리는 뉴스픽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 경제 언박싱 코너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인포맥스와 함께하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열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에 투자처 찾기가 참 어렵다고들 맞습니다.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일까요? 한전채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채, 한국전력채권. 예. 좀 한국전력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예. 근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 회사채보다도 굉장히 안전하고 대신 이제 금리가 좀 낮았죠. 전통적으로는. 예, 예. 근데 최근 한국전력에서 이 채권 발행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예, 이렇게 다량으로 발행을 하면서 부작용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좀 지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 이민재 기자와 함께 한전채 이슈에 대해서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아주 주제가 다양합니다. 픽이. 네. 더 다양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아, 네. 최근에 한전채 발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한전채 증가가 구축 효과를 또 이제 초래를 했고, 네. 또 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그 영향이 확산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구축 효과라는 게 일단 성명부터 들어봐야 되는데 구축 효과 이제 쫓아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공공부문의 지출이 늘어날 때, 덩달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투자가 좀 위축되는 현상입니다. 국채도 보통 이제 국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한전채 같은 경우에도 공공부문, 공공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둘을 포함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공지출이 늘어나는데,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궁금한데.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금리는 정확하게는 채권 금리와 같은 시장 금리를 말하는데요. 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펼 때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때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국채를 발행한 다음에 이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데요. 채권은 가격과 금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는 오히려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장 금리 전반이 이제 하나하나 그 연쇄적으로 높아지면서 기업들은 점점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뭐 한전채가 뭐 얼마나 발행됐길래 구축 효과가 일어났다. 뭐 이런 원인이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 건가요? 네, 약간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이 한전이 올해 만기 상환분을 제외하고도 네, 총 18조 8천억 원어치 채권을 찍었습니다. 네. 역대 최대 수치고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4배 많은 수준입니다. 네네. 뭐 특별하게 한전이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한 거는 없었는데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족한 자금을 메우느라 어쩔 수 없이 공사채 시장을 찾아서 채권을 발행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부족한 자금을 메우느라 채권을 많이 발행하고. 근데 공급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은 금리를 그 물건이 많으니까 채권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싸게 발행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아까 앞에서도 이제 설명드렸었죠. 이제 가격이 떨어진 만큼 금리는 이제 많이 올라간 건데요. 네. 한전채 이제 3년물을 기준으로 보면 금리가 이번 달 1일에 연고점인 4.7%를 돌파했습니다. 네. 이게 2010년 이후로 약 12년 만에 기록한 이제 최고치였고요. 네. 한전채는 이제 직전 거래일인 16일에도 다시 전고점을 깨고 오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급등했다라는 표현이 지금 딱 맞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예, 네. 이 한전채 금리 상승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업의 투자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 건가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는 주식 시장을 찾거나 혹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문제는 이제 한전채의 금리가 회사채 금리와 연동된다는 겁니다. 한전채는 공사채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한전채 금리가 오르면 공사채 전체 평균 금리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예. 그러면 회사채 시장에서 돈을 빌린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정리를 하면은 한전채 금리가 이제 오른 만큼 회사채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네. 문제가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이 회사채 금리는 어느 정도 올랐나요? 네, 이 회사채 금리도 많이 뛰었는데요. AA- 등급을 기준으로 보면요. 네. 회사채 3년물 금리가 지금 4.7%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네. 아까 한전채 말씀드린 수치하고 비슷하고요. 네. 공사채에 이어서 회사채도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작년 1월에 금리가 1%였었는데 이걸 생각하면 고작 2년도 안 됐는데 이제 기업들이 부담해야 될 이자가 약 4배 가까이 불어난 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전채와 이제 회사채 금리가 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원래 이제 한전채가 회사채에 비하면 훨씬 더 금리가 낮아야 되는데 그렇죠. 올라가서 붙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이 한전채의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는 걸 또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제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싸게 한전채보다는 싸게 이제 발행을 해서 금리를 많이 쳐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칙인데 한국전래채권이 워낙에 싸게 발행하다 보니까 네. 다른 회사채들이 굉장히 불리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가뜩이나 이제 기업들이 경제 위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어렵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예. 기업체들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전체 경제적인 파장 효과도 굉장히 좀 걱정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이 물가 상승에 이어서 이제는 경기 둔화를 우려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기업들 투자가 더 위축되면 이런 경기 둔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기업들 중에서는 자금이 급한 곳들이 있는데 네. 이제 CP 기업어음과 같은 단기 채권을 발행하거나 네네. 아니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도 하는데요. 예. 예. 앞으로 이제 금리가 더 오르면서 만약 상환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네. 기업들이 결국 줄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전의 책임도 물론 굉장히 클 것 같지만 네. 기업 투자가 위축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이제 물론 뭐 기업 투자가 위축된 건 이제 한전채 때문만은 아닙니다. 네. 뭐 글로벌 금리 인상기가 겹쳤고요. 또 네. 이제 환율까지 최근에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규 투자를 들어가기에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요. 다만 한전이 충분히 채권 발행 금리를 낮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네, 다소 안이했다라는 측면이 있었다라는 이제 비난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발행 금리를 낮출 수가 있었던 겁니까? 낮출 수가 있긴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한 8년 전인 2014년에 네. 한전이 삼성동 본사 부지를 네. 현대차그룹에 한 10조 원에 팔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10조 원에 팔았죠. 네. 예, 예. 당시 한전 내부에서는 10조 정도면 뭐 한동안 자금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네. 지금과 같은 이런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과거 시장 금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낮았을 때 네. 한전이 좀 미리 채권을 찍어놨어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과 2019년에 네. 금리가 좀 내려가는 네. 이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만약 그때 당시에 10년물 채권을 좀 미리 발행해 뒀으면 지금부터 계산해서도 이제 앞으로 최소 4년 동안 이제 1%대 이자만 부담할 수 있었던 그렇죠. 셈입니다. 더 유리한 조건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 와서 싸게 발행해서 시장을 교란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뭐 그렇게 되면 10조 뭐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는데 이슈도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많던 이제 부지 매각 대금이 지금은 어디에 쓰였는지 그죠? 알려진 바는 없잖아요. 그죠? 네,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확인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좀 씁쓸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 외에도 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일부러 좀 높은 금리에 입찰할 때 응찰에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한국전력이 아무런 의심 없이 이걸 이제 시장 적정 금리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낙찰시켜 버렸다라는 소문도 좀 돌았습니다. 물론 이제 공공기관은 그 순환 근무라는 특성 때문에 네. 어제 새로 배치되는 직원들의 전문성이 좀 일부 떨어지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네. 하지만 한전이 부담하는 이자는
결국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결국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한전 스스로 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재 기자가 멘트를 하는 걸 다 많이 들어보면 예. 결국 공공기관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하지 않은 거는 국민들의 세금을 그만큼 아껴 쓰지 않은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전문성 강화 같은 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일단 뭐 한전의 실적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뭐 흑자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한전채를 그렇게 되면 뭐 더 발행해서 이 부족한 자금을 계속 끌어와야 될 텐데 이렇게 회사채 시장을 교란시킬 만큼 싼 가격에 높은 금리로 조달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런 현상이 좀 이어질까요? 네, 앞으로도 이 한전채 발행은 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네. 그 이유를 보면 일단 한전이 상반기에만 네. 14조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오. 그리고 하반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적자가 또 예상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전채 발행이 뭐 자금이 필요하면 찍어내야겠지만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무턱대고 추가로 빚을 내기보다는 네네. 이제 비용 절감과 같은 한전 측의 좀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일각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가장 빠르고 좀 편리한 방법이겠지만 국민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네. 이제 전기요금을 이제 올리게 되면 네.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한전채를 발행하더라도 네. 이제 자금이 이제 급하다고 해도 그 들어온 수요들을 모두 낙찰시키면 안 되고요. 예. 이제 적정 시장금리 수준을 좀 따져가면서 네. 예. 장기적인 시기에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뭐 추가적으로 또 뭐 전해주실 이야기도 또 있으실까요? 이게 뭐 어떤 지금 뭐 상황이 계속 이어질 거라던가. 네, 이 한전채가 국내에서만 이렇게 네, 그러니까 한전채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소외를 받고 있다라는 그 씁쓸한 소식입니다. 한전채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인기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이제 한전이 달러로 된 이제 해외채권 발행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해외 환경단체가 한전채를 네. 사지 말라고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예. 서한을 보낸 겁니다. 한국전력채권을 해외의 환경단체가 사지 말라고까지 개입을 했다고요? 네. 아, 좀 생소한 얘기긴 한데. 네, 이 한전이.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네, 한전이 이달 말에 네. 원래 달러 채권을 발행하려고 네. 이제 북빌딩이라고 하는데 수요 예측이죠. 네. 수요 예측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외에서 한전채 불매 운동이 있었던 건데요. 이제 미국과 호주에 있는 그 기후 환경 단체들이 예. 이제 글로벌 금융 회사하고 기관 투자자에 네. 이제 한권 투자 한전 채권을 매입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서한을 보내면서 네. 그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네. 이제 세계 3대 자산 운용사죠. 이제 네. 블랙록과 이제 뱅가드 등이 포함됐고요. 이제 한국 금융사들도 몇 개 포함됐습니다. 예. 그 이유가 이제 화석연료 기반의 채권 매입을 막는 게 이제 이 환경단체들의 목표인데요. 예. 아, 결국 그러면 한국전력이 화석연료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니까 공예업체이니까 채권을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것도 좀 약간 이해가... 예, 어쨌든 예,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이 예. 업체, 이 그 환경단체 관계자 말을 좀 빌리면요. 예. 한전이 석탄과 가스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고 네. 또 에너지 전환에도 극도로 뒤처져 있다라고 네.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한전과 발전 부문 자회사들이 네. 이 지구 온도 상승 폭이 네. 1.5도라는 그 목표에 네. 부합하는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발표할 때까지 네. 기관 투자자들이 한전 채권을 사지 말라고 우리 보이콧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 23일까지 예. 그 금융회사들 답변을 받아서 어떤 네. 답변이 왔는지 이제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네. 아마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이 어떨지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게 한국전력이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네. 이렇게 시장 교란 요인이 있거나 이런 방금 얘기한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대응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멘트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나요? 네, 지금 정부에서는 내놓고 있는 대책은 없고요. 네. 네, 오히려 한전채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많습니다. 많죠. 네, 네. 아까 믿을만하고 금리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제. 네, 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회사채 금리와 상당히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예. 그래서 지금 원래 수요 예측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 따로 이제 리테일 소매 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하기에는 네네 예. 일반 소비자들이 하기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맞죠. 있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리테일 부분, 그러니까 소매 판매점에 가서 이제 트리플 B와 같은 그런 이제 회사채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사서 투자를 하기가 쉬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히려 신용 등급이 낮으니까 이제 접근을 하기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 잘 안 산다 이거죠. 네네. 아,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아서 좀 약간의 상대적으로 불량한 채권들은 기관들은 안 사고 접근성이 좋아지고 물량이 있으니까 개인들은 아무래도 그를 사게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네. 이제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이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플 B급인데 네. 뭐 다 아는 회사고 네. 뭐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금리 수준은 높고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 꽤 나오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한 그 공사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뭐 재작년까지만 해도 뭐 1%대니까 수익률이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뭐 이제 투자 접근 안 했어요. 네, 전혀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키움증권에서 이제 한국전력공사 채권을 이제 연 4.6%에 판매하는 그 상품을 내놨어요.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 한국전력 채권 4.6%는 제가 기억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예. 최근에 한 10년간은 예. 네, 지금 시장 금리가 벌써 4.7%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예.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팔아도 예. 남는 장사인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세전 네. 그래서 지금 팔고 있는 그 채권이 뭐 만기는 이제 2년 후고 2년 후니까 그 2년 후에 다시 이제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 텀 기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6개월마다 이자가 또 지급이 되고요. 네. 네 이제 뭐 그렇게 하고 네. 그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이제 금리 인상기가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채권을 좀 더 이제 조금 더 공사채 쪽에도 이제 채권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대신 이제 금리 시장을 일반 소비자들도 눈여겨 봐야 된다. 사실은 그런 교훈이 좀 숨어 있어요. 예. 성앵커는 어때요? 금리 상품에 투자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채권? 없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이민재 기자가 얘기한 거는 앞으로 소매 상품들도 금리 상품이 나올 수 있다. 왜냐? 고금리니까 그만큼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고 주식 시장이 뭐 살아난다면 좀 상세 되겠지만요. 그렇겠네요. 그런 효과가 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좀 어려운 얘기였어 사실 오늘. 네, 맞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 어려운 얘기였는데 예. 조금 더 재미난 좀 사실은 이 소매 부분의 금리 어프로치, 이 채권 시장에 대한 투자를 어프로치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 그런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한번 준비를 해봐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민재 기자와 함께 오늘 한전채가 초래 구축 효과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환경의 문제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뉴스에도 알찬 뉴스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읽으려면 꼭 언박싱 매일 아침에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희 연합뉴스 경제TV 유튜브에 댓글로 많은 의견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혜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